안녕하세요. 에코파워 백입니다. 오늘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 입고되었고요. 에코파워 백과 블랙박스 아이나리 퀀텀을 장착하였습니다. 자, 일단 에코파워 백 먼저 보시고요. 네, 에코파워 백은 제가 이제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트렁크 바닥 카바를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타이가 있고, 왼쪽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수납함 공간 부분에 벨크로 테이프와 스펀지를 이제 찡겨가지고, 운행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출력단 쪽에 이제 치우트 방지를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휴즈를 하나 1차적으로 걸어드렸고요. 앞에 메인 배터리 쪽에도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입력단 쪽에 ANS 휴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더욱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23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20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1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7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블랙박스는 이제 퀀텀을 작업을 했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사용 전력값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 23C를 달았을 때는 약 6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파워팩은 이제 현대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0의 자동차 내성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블랙박스 한번 보시게요. 블랙박스 이제 뒤에 카메라는 정중앙에서 여기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 순정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호스 안쪽으로 제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나비 퀀텀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Q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낮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 백이었습니다.